아저씨 건강 괜찮아요? 좀 아파요. 아프지요? 지금 아프게 들어와 있는데. 네 병 난 지 좀 됐는데. 그 작년 6월에 그러게네. 좀 됐는데. 이식 수술 좀 했어요. 그게 좀 됐는데. 그래도 지금 몸이 뭐 그썩 좋아지진 않았는데. 이 딜도 땡기는 거 보이. 좀 아파서 걱정이. 보셨니 이거 얼마나 믿어? 이거? 아 이거요? 어. 저는 막 맹신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신선을 한 번 보고 그거 뭐 보죠? 네, 다른 건 안 해봤지? 다른 건 뭐 굿도 한 번 뭐 살면서 신랑이 하도 좀 힘들어서 몇 번 해봤어.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 지금 뭐 그냥 다 날라갔어요. 자, 날라갈 수밖에 없지. 보살님이 줄이잖아. 용왕이 줄이자. 칠성이 줄이잖아. 여기는 법사잖아. 사주팔 중이잖아. 아, 그래. 사주팔자 중이잖아. 중왕은 보살하고 만났잖아.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 인간의 덕도 없으면 이제 자기만의 고집이 지잖아.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대로 말 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말 안 들어. 어,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러다 결국에는 술도 많이 먹지. 술도 빼안 해요. 여기 할아버지 술 많이 먹잖아. 할아버지가? 어. 그런 경우에 강경 이 간쪽으로 왔잖아. 이 집에는 술 안 먹는다고 안 오는 거 아니야. 다 오히려 간으로 갔기 때문에. 유전이 저 야, 이게 뭐냐면 이 집에 술주덕이 있어. 묶고는 뭔가 지구는 뭔가도 묶고는 간다. 그래요? 어. 그 술도 안 먹는데 간이 왜 안 좋은지. 왜 안 좋지? 어때 있지? 이 벌아이가 칠성 벌. 이 집에 할매 있는 거 몰랐어요, 칠성 할매? 우리 시어머니 이런 거 안 믿어. 아니, 시어님 뭐야? 우때가, 우때 할매가 무자 할매가 있구만. 아. 무자 없어요? 이 신랑 집에 심시 가정에? 무자는 무슨 말이에요? 애기 못 놓는 할매가 있잖아. 그건 모르겠네. 무자가 뭐냐면 산신에도 옛날에 자손 때문에 빌던 분이 계셔. 그러니까 그벌이잖아. 그벌에서 부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도 못 벌었다 소리 못 한다. 다 날라갑시오. 그죠? 인간의 뒤통수 맞고. 또 하다가 다 날라갑시고.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개뿔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서로가 안 살라고 생각한 게 인자는 인간이 불쌍해. 응? 그러고, 내가 모당해줄 일월생이 돼갖고, 줄아이가. 이 진정도 조시가정에. 네. 여도 줄이요. 보살님도 보진 만만치 않아. 솔직한 이야기로 개하고 지하고 살면 개가 닭이나 지나 잡아 먹는다고 별로 살기가 힘들다 그랬어. 건강만 유지만 잘 되면 그게 성공이라 그랬다. 아유, 뭐 이날 평생 사는 날부터 안 살라 그래도 또 안 끊어지대. 그게. 안 끊어지지. 이 집에 할매가 잡고 있는데. 안 놔주대. 안 놔주지. 이 집 조상에서 안 놔주지.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살지만 한편으로 괘씸죄도 있다. 신랑한테? 나 내쫓았잖아. 그러기에는 괘씸죄가 있잖아. 그 내쫓았는데 왜 사노? 이혼도 안 해줘. 그렇지. 왜? 자기 눈이 디비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잖아. 이 집에는 할매 버리라. 칠성이 버리라. 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고집도 쉬고. 지 마음대로. 어, 계란에 바위 던지기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보살님도 어째 눈이 디비졌고 뭐 그 잡아 내버려야 될까 아이가. 잔소리하고 말만은 뭐. 미워 보이는데. 요새는 좋아 보인다 한다. 누가요? 아이씨가. 나를 볼 때? 응. 요새는 좀 좋아 보인단다. 그리고 의심도 많고. 근데 혼자 못하게 하는 거. 응, 의심이 많잖아.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응. 안 살고 싶어? 아니, 놔줘야지, 뭐. 에휴, 가지도 못해. 가봐야, 뭐, 몇 발짝 가고, 발병나 돌아와. 자식 있어, 그냥 사라지더라고. 의사님은 내가 외로운 자주에다가, 어차피 이 머리에, 응? 병머리 들면 보살님 저 새 집도 못 가고 다시 온다 그랬어. 뭐 때문에? 가면 뭐 할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도 마셨고 살았지만 네. 그 전에는 이 사람을
지금 어찌 보면 참 저래 몸이 아파 있는 거 보면 안 됐고 또 내가 없으면 나라도 유달리게 찾아요. 나 없으면 그런 것도 있었어. 응, 챙겨주기를 바라고. 어? 그런데 지금은 보살님도 포기하고 사는 거지 뭐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요? 어, 목적론 어, 목에 목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보살님 사람 좋아하잖아. 좋아해요. 어, 내가 외로우니까 사람을 좋아하지만 믿지는 않아. 맞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내가 내 두 손 두 발 들고 닦고 가야 되는 이런 사주팔자. 내가 또 용왕줄이 세다 보여 무당이 사주다. 그래 내 팔자에 하고 내 가슴 치고 살아야 돼. 네. 그쵸? 근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산 게 팽찐 팽자. 그렇지만 어디로 이동을 할 겐고 이동이 하나 들어와 있네. 이동은 이사 가는 거요? 이사도 있고 뭘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다 다 경매로 날아가고 신랑도 아프고 뭐 잡을 게 한 개도 없어. 뭐 하나가 들어오겠는데. 근데 이제 그 한 분 또 좀 계시는데 그분이 좀 도움을 좀 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분이 날 살리고 있어. 보살님만 보살님 아는 사람 아저씨도 알아요? 아저씨 모르지. 모르지? 그 사람이 지금 날 살리고 있어. 그 사람은 몇 살이야? 12살 더 많아. 쥐띠. 같은 쥐띠인데 돈은 좀 있다. 돈 되고 사람도 착하고 너무 외로운 좋은 사람이다. 좋은 분을 만난 거 같아. 외로운 사람이다. 근데 참 가운데 앉아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눈물 날라네. 제가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낳자니 그렇고. 아니 그냥 남편은 갈 때까지 그냥 있어야지 뭐. 갈 가겠어? 가겠어? 안 가면서 저를 애 먹을 건가? 내가 볼 때 가겠어? 안 가겠는데? 많이 아프다던데. 집에 없어요 지금. 없지? 집에 못 들어와. 지금 없지? 못 들어오지 밖에. 무자생이네. 70 너이네. 네. 사람 좋네. 버릴 게 없다.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남편이 10원도 안 주니까. 근데 이 사람 만나서 보살님 마음이 조금 좋아졌다. 어차피 이 사람 만나가 살면 빈털터리야. 그래요. 완전 밑바다. 뭐 사자 그러면 안 사. 안 돼.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면 다 망해. 다 망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체가 자기 문서가 없잖아요. 아저씨는. 아저씨는 절대 자기 문서 없어. 그리고 얘는 종팔자고 고집은 하늘만큼 쉬고 지주장도 하늘만큼 세다. 아무도 고집이 세. 고집 세지. 지금 그러면 사자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사자 들어와도 안 죽는다. 죽기 싫은데. 안 죽어도 나한테만 안 오면 돼. 오겠는데. 아휴. 오면 어떻게 살지? 올해 잘 넘어가야 될 거야 아마. 잘 넘어서. 아니 안 오게 좀 하는 방법 없나?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사자 보내는 것밖에 없어. 사자 보내고 나야 안 오지. 그래야 가는 것도 지명이다. 사자에서 자꾸 앉았잖아. 이 사람 원래 가야 되는 일은 50합에 가야 돼. 가야 돼. 끌고 왔잖아. 그죠? 그리고 보살님하고 이 사람하고 백년을 머리 틀어도 산 것만큼 못 살아. 내 살아온 만큼 못 살았다고. 왠지 알아요? 이 사람은 내 지자리에서 밖으로 다 가야 되고 보살님 잘못하면 나가라 소리 잘하고. 그랬어. 그리고 입에다가 10월 나가라 소리 잘해. 18 나가라. 니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래 나 때문에 그랬다. 니 때문에 뭐 안 된다. 그 원망을 하고 살한 거야. 근데 그것도 몇 번 했다면서. 그다음에 와서 이 사장 이 사람 눈이 덮으신 거는 하나도 안 보냈어. 그리고 이 사람도 보살님 놓고 싶은 마음 없다. 저
저 생각하고 있나요? 아이고 잘 생각하네 마음으로. 착하단다. 보살님 눈물 울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단다. 이 사람 자기가 빨리 안 죽으면 보살님 죽을 때까지 있다. 그 사람 명은 좀 있어요? 명 있어. 이 사람도 넘어왔잖아. 이 사람도 명이 넘어왔잖아. 여자로서 명이 넘어왔잖아. 여자로. 뭐 다른 것보다 신랑이 아프니까 좀 가야 내가 편하지. 좀 애들하고도 뭐 안 보면 좋은 게 남편이야. 평생. 평생 맞대. 왼수끼리만 내가. 네. 왼수다 아이가. 근데 자자끼 따위가 그 자자를 좀 쳐내보지 아프다 할 때 그러면 갈까 아이가. 사자가 안 데려가요? 사자가 들어오면 이 내가 지금 그러잖아 보살님 칠성 고감 예의가 있으면 힘들어. 그 뭐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자는 몸은 여기 내가 볼 때 아픈 것 같는데 어? 아픈 것 같는데 살라고 애를 많이 쓰지. 그러니까 올해는 사자가 들어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보살님이 사자를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8월 달에 아마 갈랑가 싶다. 사자 정리 안 하면 계속 그래 있어. 죽도 안 하고 꼬랑꼬랑 하고 있어. 아 그래갖고 내 곁에 안 오면 되지. 온다. 아 오면 나 도망가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서 온다. 어디로 도망가. 이 사람은 내가 갈 때라고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집으로 올라가 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사자가 끼는 거니까 사자 정리를 하시갖고 어차피 올해 한 해는 사자 끼갖고 정리를 하시고 나야 어? 8월이나 9월에 데리고 가도록 만들어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람은 좋는데 이 사람도 한 번씩 건강 좀 조심하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뭐 요즘 계속 허리 아파 다리 아파 그러시대요. 건강 좀 조심하셔야 돼. 이 사람은 자주에 돈 자기가 돈은 좀 벌었지만 지금 이제 돈 쓰는 재미를 좀 있다. 요새 저 뭐 좀 뭐 해놓은 거 잘 되겠어요? 괜찮아. 올해는. 올해? 작년부터. 작년부터 괜찮아. 저를 조금 도와주려고는 하세요. 하세요. 그래 내 생각에 뭐 남편이 만약에 안 가고 저도 그 생각은 했어. 뭐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애매기면 내 어디 따로 학고방이라도 하나 살 집 하나 해주세요 하니까 해줄라 하더라고. 해주겠네. 난 떨어져 살면 된다. 뭐 남편 죽든 살든. 이 사람은 해주려고도 마음을 먹고 그러고 요새를 만나서 자기도 뭔가 모르게 느끼고 다시 세상이 배워가는 것 같다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세요. 예. 그리고 보살님 착하잖아. 착하잖아 보살님도. 눈물로 살았잖아. 그 눈물 이제는 조금 안 흘리는데 또 흘리려고 생각하겠네. 꿈만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리고 머리가 지긋지긋해 여기가. 저요? 머리가 지근지근하다고 여기가. 여기가 항상 아파. 머리가 여기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도 이 몸 안에 디비본 병이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렇죠? 근데 올해는 운대가 좀 있습니다. 받는 운대가 좀 있어. 잘 받으셔가지고 이분은 보살님한테 그냥 내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다. 큰 요구 없이. 그렇죠? 그리고 이쁘게 하고 나오면 억수를 좋아해. 이쁘게 하고 나가. 그리고 울지 말고. 그 조금 어쩌다 뭐 이러면 정말 오늘 눈물 나는 거 제가 보기 싫단다. 항상 씩씩하게 살아라 하시면. 그리고 이 사람 만난 것도 내한테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그래요. 그 주위에 또 좀 잘 아는 형님들이 너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분 만났냐고. 아니 신랑이 저렇게 나가고 아프고 돈 10원짜리 하나 안 주는데 회장님이 살려주는 것 같아.
그거는 보살님 친정에서 도와주는 거지. 보살님 친정 열애에 할머니가. 그래. 저도 모르게 항상 이렇게 엄마 찾게 되고. 예. 친정 열애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친정 열애에서 연을 열어줬고. 아 그래 사람이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보살님은 소장이나 돈은 많이 마치고 내 돈이 아니다. 저요? 내 돈이 아니고. 돈 있으면 그냥 뭐.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고 만약에 해줘도 내 밥 먹고도 욕하는 사람들 구슬이 많이 돌았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나이가 60불이 돼도 보살님이 늘 심장이 불안하고 살았거든. 내 심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진정열에서 내가 보다 안 돼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연을 좀 열어준 것 같아. 그래서 연을 열어줬으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보살님이 이거는 욕이 아니고 사전에 치갖고 명대로 보내줘야 돼. 가려면 빨리 가지. 괴로워하니까 본인도 힘들어. 그렇게는 사자가 끼면 신식에다가 사자가 매이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승문을 열어줘야 돼. 근데 선생님은 근데 우리 또 시동생 하나도 있는데 60살이거든. 그건 소띠인데 폐암이 와가지고. 그것도 사자네요. 지금 엊그제 숨 모신다고 동서가 전화 왔어. 그러더니 지금 방사선 치료하고 있는데 또 살았는지. 살지? 근데 그러지 사자가 살리면 사자가 베이면 안 죽어요. 안 데리고 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뭐 금방 죽을 것처럼 하다 또 살아났나. 살아나지. 두 아들을 데려가려 하네. 들어봤을 게 이 집에는 산바람 됐는데 산소 손댄 것도 있는데. 한 3년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산소 손댔잖아. 신랑이 그럼. 막 그걸 막. 그래 산소를 하면서 고하지도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고하지도 않으니까 없어. 그게 산벌이잖아. 그게 산소를 파놔놓게 이장을 했잖아요. 그게 산소 이게 산바람이잖아. 산소 벌이잖아 산벌. 산벌이기 때문에 산에서 사자가 안 있나. 그래 지금 들어오잖아. 그런 게 산벌이다. 버린 깨네. 땅 자네가 편하게 살라 하모. 사자 정리를 좀 해가지고 보내 깨끗하게 보내라 고통 없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살님이 이 집하고 어차피 자손은 있는 거고 이 집하고 이렇게 연을 좀 끊어본 거예요. 그래. 아, 이거는 보살님 마음, 이거는 자자 보내는 거는 보살님 거야. 보살님 말에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야 올해 한 해는 남아있거든. 그게 쭉 가면 8, 9월 달. 되면 명이 가는 명이겠다. 뭐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면서도 저래 살아나는 것 같아. 그게 그래 살린 사자가 살린 사자가 죽은 사자가 이 집에 산불 아이가 산불에서 바로 짓잖아. 여기는 삼소 하갖고 지금 오장집 나중에 되면 아들한테까지 간다. 애들요? 애들을 죽인다. 애들한테도 가 아버지처럼. 산발 안 잡아내면 그럼 이 사자 안 잡아내면 아들한테도 가요. 뭐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 잘 판단 내리셔서 하셔야 되고 그래야 보살님 좀 편해. 그래 자식도 좀 편코 그리고 이 사람 잘 같이 잘 해보세요. 괜찮아. 보살님한테는 마지막 운때라 생각하시고 이분도 보살님한테 마지막 운이라 생각하시고 마지막 여자라 생각해. 친구처럼 애인처럼. 저도 큰 오빠처럼 마누라처럼 편안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 그래 뭐 한편으로는 남편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병원에 지는 아프니까 내 당이고 이분이 도와주면 그냥 아, 뭐 그냥 다 놓아버리니까 그냥 하루살이 오늘 하루 그냥 잘 살면 되지. 또 애들이 다행히도 시집도 다
가서 잘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살만 할 때 또 아버지처럼 그런 병이 와요. 산벌이거든. 산벌이 나면 내림입니다. 안 잡아주면. 그리고 사자는 거둬야 되시고, 그래야 됩니다. 사자라는 분을 보내야 가야 되는 게 그렇죠. 그래야 명도 같이 가죠. 사자를 보내고 나면 어느 때 가면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조상에서. 예, 예. 그러면 이제 데려가지 저승에. 친정 그 시어머님이 완전히 좀 무식한 어머니였고 착하기만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 집에는 보살님이 살아주셔 살아준 거지. 이 사람 인연이 없잖아 원래가. 원래 인연이 없고 자식만 낳고 살았다 보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남남이다 똑같잖아. 진짜 애정이 그래 없는데 그게 뭐 그냥 오니까 내 서방이니까 밥 차려주고 내 설방이니까 해주지. 그랬어요. 그렇다고 고래고래 감만 안 지르면 다행이게. 이것도 성질머리에 고래고래 감지지. 욕 잘하지 뭐 잘 집어 던지보지. 그리고 어째 살았는겨.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쨌든 간에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이 다 내가 가도 어쨌든 그래도 친정여래에서 인연을 또 잡아줘서 이렇게 내가 마지막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보살님도 닦고 간다는 마음을 갖고 그래 사세요. 보살님도 우리처럼 이런 초라이가 줄인디 살자 하니 서방이 어디겠소? 하늘 보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좀 제가 그죠?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 무용 한복이 참 좋아요. 그래서 무용을 오래 했어요. 그렇게 그게 또 몸에 맞고 한복이 집에 좀 많이 있는데 신랑이 아플 때 한복 다 갖다 불태워 버리려는 거야. 그게 눈에 지 눈이 아니잖아. 다 잘라버리고 내 옆에서 다 버리래. 아니면 나가리는 거예요. 이 정신병 자제 그래. 그게 본인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더니 그게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그러잖아. 본인 마음이 아니라서 안 버리고 간 거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보살님이 내가 무덕 보살하는 보살이잖아. 자주 발자에 그게 보살님 말씀대로 내가 한복을 입고 무용을 하고 이쁘게 기생처럼 네. 그래 하셨잖아. 예, 그러니까 예. 자기 눈에는 그 꽃밖에 안 보이겠나. 이게 그 사자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던지고 내려시고 마지막 사람하고 지금은 보살님 이 사람하고 정이 좀 많이 들었거든. 지금 뭐 내가 도움을 받는 마음이니까 네. 고맙다는 생각이 예, 예. 그러니까 고맙다 그래.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게 마지막 그리고 돈 반대 생각하시고 그래 하시면 돼요. 돈은 많다. 돈은 많다. 젊어서도 많았는데 한번 날린 거. 그래 내가. 이 사람도 내가 그러잖아. 여자, 사람, 자기가 한번 날려야 돼 다. 그래 명을 받고 왔잖아. 그 이제 뭐 하는 게 좀 올해부터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올해 좀 괜찮아. 뭐만 있으면 해주려고는 하세요. 내가 뭐 내 남자도 아니지만 뭐 회장님 잘 돼야 돼. 나 살리는 사람이야 막 이랬거든요. 잘 될 거라면서. 그 내가 무당이 보살 사준대 멋이 딱발딱발하게 있겠어. 그쵸? 내 사람이 안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이제 울지 마세요. 맨날 울고 있어. 울지 마. 울지 마시고 그래 하시면 돼요. 자, 수가이. 괜찮아, 좋게 앉아. 수가이. 그래, 울지 마세요.